친구들 안녕하세요. 스카이 에듀 한경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편지 황동규 시인의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연애 편지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던 그런 작품인데요. 자, 왜 제목이 즐거운 편지일까? 자, 황동규 시인이 18살 때 연상의 여인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짝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시인데, 사실 이제 내용 안에선 우리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내가 당신을 계속 기다려야 하지만, 짝사랑의 상황이지만, 근데 나의 마음은 그 기다림이라는 거, 나의 사랑이라는 건 기다림이라는 걸로 표현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에서도 이미 반어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아주 주요한 표현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반어법이 사용된 부분, 그리고 반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는 무엇인지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 볼 거고요. 자, 이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편지글처럼 쓰여 있어. 그래서 산문체의 형식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짝사랑을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의 화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자, 기다림과 그리움의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릴 거야. 이것이 즉 나의 사랑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구체화시켜서 표현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이거 시적 화자 드러나 있죠? 자, 그대, 이것은 화자가 사랑하는, 생각하는 대상이겠죠. 시적 대상. 자,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자, 항상 그대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자, 직유법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을 통해서 이 사소한 일이다 라는 거를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자, 여기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렇죠. 자연현상인데 얘네들은 굉장히 일상적이야. 우리가 되게 사소하다라고, 굉장히 특별한 현상은 아니잖아. 매일 해가 뜨고 매일 바람이 부는데. 그래서 일상적이지만, 그렇지만 얘네들이 소중하지 않아?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죠. 왜?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끊기지 않고 연속되어서 일어나는 변함없는 과정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얘네처럼 일상적이지만 굉장히 소중하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사소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 내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이면적인 의미가 서로 상반되어 있죠. 그래서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반어를 통해서 화자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어법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반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반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신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0점을 맞았어. 그런데 엄마가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0점 맞은데 설마 잘했겠습니까? 그치? 상황상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네 엄마가 나타내려고 했던 의도는 뭐야? 너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둬, 이런 의미죠. 그래서 표면과 그리고 내적인 의미가 상반되는 거야. 일치되지 않는 표현인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의미가 훨씬 더 강조된단 말이야. 그래서 반어법이라는 표현법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마일 때마다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대를 늘 이 사소함으로 불러보고 기억하겠다라는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보리라, 뭐뭐 하리라 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
어미를 통해서 이 종결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표현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자, 이유를 얘기하고 있네. 거기 보면 진짜 진짜, 자, 뭐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이유는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건 무슨 얘기야?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 건 나의 기다림을 보면 알아. 이거야. 너와 헤어져 있는 순간에도, 너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뭘 할 거야? 당신을 기다릴 거야. 이 기다림이 즉 너에 대한 사랑의 깊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기다림으로, 사랑을 기다림으로 뭐하고 있어? 승화시키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다림의 깊이로 사랑이 더욱더 확증되어 갈 것을 믿고 느끼고 있는 거죠. 자,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자, 요 밤과 눈은 화자의 고독과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외롭고 견디기 힘든 부정적인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순리잖아. 그치? 우리의 사랑도 표면적으로는 어때? 헤어질 수 있어. 사실 이 사람 지금 아직 만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나의 사랑도 지금의 이 마음처럼 계속해서 뜨겁고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인식에 대한 거는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칠 것을 믿어. 그렇지만 그때 나는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는 계속 이어갈 거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한 화자의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그 남다른 사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의미들을 잘 해석하는 게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자, 눈이 그치고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부어. 자, 이게 계절의 순환이잖아. 계절의 순환은 한 번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믿듯이 나의 사랑도 계속해서 뭐 할 거다? 이어질 거다라는 것. 이어질 거다라는 것을 화자는 믿고 있다라는 것을 평서형 어미를 사용하니까 조금 더 담담하게 좋은 표현이 되죠. 난 널 기다릴 거야. 내지는 난 너무 슬프구나. 아, 뭐 이런 감탄사들을 쓸 때보다 평소형 어밀 뭐뭐 한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훨씬 더 담담하게 감정을 좀 절제해서 표현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떠났구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가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감정을 좀 절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형 어미의 효과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짝사랑하는 누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간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갈래의 특징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산문체로 쓰여있다 그랬죠? 그래서 산문시이다. 그다음에 자기의 속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고백적이고 사랑에 대한 어떤 깊이,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색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간절함과 변하지 않는 불변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잘 고백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독백적인 어조를 사용했다라는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자, 특징 보시면 반어적 표현. 자, 나의 사랑은 사소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다. 그래서 사랑의 간절함을 표현했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뭐에? 자연현상에
해뭐 눈이 내리고 뭐 바람이 불고 이런 순환,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것에 빗대어서 나의 사랑도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 영원할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현상이 변화하듯 화자의 마음도 변화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자연현상이 변화하듯이 화자의 마음도 변화할 거다, 변하지 않을 거다. 그치?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다. 자연의 순환이 끊이지 않듯이 나의 마음도 영원할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온 에, 아니라고. 그래서 X. 그죠? 선생님 잘못 체크했네. 자, 그다음에 시대적인 상황을 자, 이거는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짝사랑한 누나한테 쓴 거라 그랬지? 그래서 X. 그다음에 자신의 태도에 대한 다짐. 난 그렇게 할걸 믿어. 하리라. 이런 거 나와 있었죠? 그래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시간의 흐름에 맡겨 해결하고자 한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X. 그다음에 산문적 진술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냉정한 태도. 자, 요거 산문적 진술을 사용했다라는 건 맞죠.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냉정한 태도가 아니라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얘도 X죠. 문제 풀 때, 자,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별을 기다림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 나의 사랑은 즉 기다림과 그리움의 승화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택지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쉽지 않은 작품이지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설명해준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